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입니다. 이 아프간 정규군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바로 이 아프간 정규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제3자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역시 당사자가 솔직하게 고백한 그 일종의 박력이라고 그럴까요? 절실함을 느끼게 되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쓴 사람은 사미 사다트라는 사람인데, 바로 아프간 정부 무너질 때까지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제목은 칼럼이라고 그럴까요? 기고문 제목은 I commanded Afghan troops this year. We were betrayed. 나는 올해 아프간 군대를 지휘한 사람인데 우리는 betrayed, 배신당했다. 이 그래서 presidents라는 복수를 했으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세 대통령입니다. 첫째, 가니,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이세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열심히 싸웠는데 정치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지난 3개월 반 동안 남쪽 아프간 헬만드 지역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카불에 도착했더니 너무 늦었다. 화가 난다. 지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든을 비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군대가 싸울 의지가 없는데 미군이 싸울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왜 싸울 의지를 상실했느냐? 그것은 미국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절망감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프간 군대는 바이든의 말투에서 우리를 비하하고 그리고 의리가 없음을 느꼈다. 아주 이거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간 군대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 경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물론 아프간도 비난받을 점이 있다. 정실주의 인사, 관료주의, 부패.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동맹이 안 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싸움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규군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략하고 바이든과 서방 관리들이 우리를 비난하니 정말 고통스럽다. 카불과 워싱턴에서 있었던 정치적 분열이 아프간 정규군을 목조르고 우리의 능력을 저하시켰다. 미국이 제공해 오던 군수 지원을 잃어버리니 아프간 군대는 반신불수가 되었다. 미국과 아프간 국가 지도자들의 명확한 전쟁 지침도 없었다. 나는 삼성 장군으로서 지난 11개월 동안 군단 사령관이었는데 15,000명을 지휘해서 싸웠다. 그리고 수백 명의 장병을 잃었다. 많은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미국과 아프간의 지도부가 우리를 버렸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미국과 아프간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면서 2주 전에 나는 특수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지난 8월 15일 카불에 도착을 했더니, 그리고 대통령은 나에게 카불을 방어하라고 해놓고는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싸울 수단이 없어져 버렸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Enormous sense of betrayal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지 않고, 대통령이 빨리 도망가지 않고 과도 정부를 만들었더라면은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아프간 사람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도부가 다 해산해버리니까 이런 꼴을 지금 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아프간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년간 6만 6천 명의 아프간 정규군이 전사했다. 이것은 아프간 군대 전체의 20%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6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프간 정규군이 싸우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은 2,300명 죽었습니다. 2,300명. 그러면서 왜 무너졌느냐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제 듭니다. 첫째, 이 사다트 장군이 드는 아프간 군대 붕괴의 첫째 원인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탈레반과 맺은 협상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고 썼습니다. doome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협상에 의해서 미국 개입의 마감 시간이 정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미군이 물러나기로 이미 거기에서 약속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장비를 제공하고 장비를 관리하던 이 용역 업체들이 다 나가버렸다. 그 다음에 정부와 군부 지도층의 부패, 이런 걸 패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도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프간 정규군은 공세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군의 공중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침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니까 제대로 지상에서 싸울 수가 없고 이걸 본 탈레반이 기다리면 이긴다. 어차피 미군이 언제까지 나가니까 기다리면 이긴다는 마음으로 용기 백배했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이긴다. 근데 도하 합의 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도하 합의 전에는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에서 뭐 도시를 점령한다든지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하 합의, 그리고 바이든의 철군, 지난 4월 철군 발표 이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철군 발표가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탈레반이 장악한 게 시골 정도였지 도시를 장악한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하 합의 뒤에 우리 부대는 하루에 수십 명을 잃게 되었다고. 도하 합의는 그 합의 내용은 평화협정입니다. 탈레반과 정부와 미국이 상호 합의해가지고 군사공격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군사공격을 더 심하게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깨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깨고 바이든이 깨버려야 되는데 탈레반은 깨버렸는데 미국이 깨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73년 월남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월남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베트콩과 월맹이 월남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했는데 미군은 떠나버렸죠.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으로서는 피를 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다트 사령관은 그래도 이분 중将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웠다. 그런데 바이든이 지난 4월 트럼프가 한 약속을 깨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면서 9월 1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한 이후에 정규군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간 군대는 만들어진 게 미국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진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정찰, 헬기 지원, 그리고 공중폭격, 요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이 무기, 신무기 중심의 군대라는 겁니다. 탈레반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 소총 하나 가지고 싸우죠. 그런데 이게 신무기 중심의 군대가 신무기가 공급이 안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이 아프간 군대를 만들 때그 지역적인 역사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미군 모델로 만드는 게 패인의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중 지원도 중단돼 버리고 군수 지원도 중단되니까 이런 신무기를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또 탄약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해서 항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군수 지원은 뭐냐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 회사가 그 군수 지원을 맡았습니다. 용역 회사가. 그런데 7월까지 17,000명의 군수 지원 인력이 아프간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17,000명이. 그러니까 블랙호크 헬리콥터라든지 C-130 수송기라든지 그리고 드론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더구나 이 용역 회사들이 아프간을 떠날 때그 무기의 작동 소프트웨어까지 갖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헬기의 경우에는 헬기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 방어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떠나버렸다. 가지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헬기가 리얼타임에 이렇게 작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도 사라져버렸다. 이러니까 어떤 고립된 기지를 헬기로 지원하고 공중 지원으로 해야 그 고립된 기지에서 탈레반과 싸울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트 사령관은 바이든의 철군 발표는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전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백악관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9월 11일, 오는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가지고 근사한 연설을 해가지고 내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내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려고 9월 11일에 딱 맞춰놓고 철군 발표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탈레반은 용기 백배하고 그 말을 들은 정규군은 우린 벌림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너지게 되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더 흘리게 했는지 알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은 어차피 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더구나 이제는 도하 약속 이런 거다 깨버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해도 미군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공중폭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으니까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공세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패는 이 지도층, 아프간 지도층의 부패를 국가적 비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정실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실은 와르르 무너진 결정적인 것은 한 열흘간입니다. 열흘간 주요 도시가 그냥 다 전투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현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전투기가 지금 탈레반이 정규군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상공에 나타나가지고 탈레반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폭격하지 않고 그냥 선회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군이 전투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놓으니까 그 짓을 하니까 그 밑에서 폭격해 주기를 기다리던 정규군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군 조종사도 우리가 지금 폭격하고 싶어도 폭격할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가 망가지고 이제 초소는 다 버리고 기지로 후퇴하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대통령들에 의해서 배신당했다. 대통령들은 아프간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세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은 아프간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국제전이었다. 처음부터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군사적 패배이지만은 그것은 정치적 실패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